안녕하세요. 조이스 연구소입니다. 횡단은 이제 다 쳤고, 네. 계속 어려운 것만 쳤다고 지금 뭐. 네, 풀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끝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좀 쉽고 재밌을 거예요. 네. 이제, 구멍치기라고 하죠. 언백크샷. 네. 평소에 언백크샷 많이 치세요? 네, 네. 잘 쳐요? 아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저 코너 근처에 이렇게, 이게 쉬운 형태로 모여있는데, 의외로 키스가 많이 나거나, 이게 실수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너 근처에 있는 일적구를 맞춰서, 이적구의 위치별로 당점이랑 두께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도 어렵지 않고 재밌을 거니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이제 원뱅크를 쳐볼 건데요. 네. 이제 구멍치기라고 하죠. 네. 자, 내 공이 흰 공일 때, 자, 이 노란 공의 위치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위치를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네. 이제 키스를 빼는 방법도 다 틀리고, 당점도 다 틀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런 형태의 득점을 좀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친다면 어떻게 치면 되겠어요? 약간 역회전 쪽. 약간이 아니에요. 아, 많이. 역회전 아주 많이. 최대한 많이 넣고 최대한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는 이 공이 이 쓰리쿠션 형성이 되면서 지점이 한 여기쯤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쪽으로 안 들어가요. 이 상태면은 역회전을 많이 넣고 최대한 깊숙이 집어넣어야 돼요. 한번 쳐보세요. 회전을, 당점을 좀 더 회전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단보다는 중단 정도 해줄게요. 최대한 깊숙이. 자, 지금 굉장히 얇게 맞았죠? 네. 그런데도 충분히 들어왔잖아요. 네네. 최대한 깊숙이 공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번에는 방금 전보다 공 하나만큼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역회전. 네. 얘도 아직은 무회전으로는 안 돼요. 네. 역회전으로 치는데 아까 옆단으로 쳤죠? 네. 자, 이번엔 상단으로 쳐볼게요. 역회전 상단으로. 상단을 썼기 때문에 조금 역회전이 덜 발생하면서 이 정도 각도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무회전이 아니고 이 정도 각도는 항상 역회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공이 다시 또 하나만큼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쳐야 될까요? 무회전? 무회전은 안 돼요. 무회전은 튕길 나갈 수가 있어요. 회전을 아주 많이 주고 제일 깊숙이 맞춰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얘가 조금만 더 두꺼우면요, 얘가 키스가 나요. 그래서 아주 깊숙이 공을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회전은 옆단에 써야죠. 옆단에 놓고 보세요. 이게 두껍잖아요. 지금 두꺼워서 키스가 난 거예요. 지금 두꺼우면 이런 키스가 진짜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키스가 나서 득점이 되긴 했는데 자, 더 깊숙한 자리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얇은 두께로 쳐야지 이 공 키스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전에서 이런 공들을 굉장히 미스 많이 해요. 그럼 조금만 두껍게 치면 키스가 난단 말이죠. 이번에는요, 공이 다시 하나만큼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빨간 공을 아예 두껍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얇게 맞추려면 얘도 미스가 나는 거예요. 이 공은 빨간 공을 좀 앞쪽을 맞춰서 두껍게 맞추면 이렇게 안쪽으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좀 쳐보세요. 회전 들어가나요? 회전 많이 넣어야죠. 그렇죠. 잘 치셨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방금 전 공보다 공이 하나만큼 다시 또 왼쪽으로 갔어요. 얘는 어떻게 칠까요?
아, 얘도 두껍게 자야 되나? 조금만 더 세게 치면 돼요. 거기다 두껍게 치면 조금만 더 세게. 조금만 더 세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세게 치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또 하나만큼 더 갔어요. 이번에는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쳐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 상태에서 세게 쳐갖고 잘안 가요. 자, 이 상태는 뭐냐면 회전을 안 주는 거예요. 대신 상단을 많이 주고 두껍게? 속도는 약간 빠르게, 그냥. 회전 없이요, 회전 없이. 남아버렸어요, 지금, 그죠? 자, 너무 잘 밀었어요. 여기 상단. 자연스럽게 가죠. 이번에는 공이 또 하나만큼 위로 더 갔어요.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맞춰보세요. 역회전? 그렇죠. 역회전 상단. 스피드 살리나요? 좀 살려야죠. 잘 치시네요. 이거 셀렉션 된 거예요. 아, 네. 예. 네. 여기서 원, 투, 쓰리, 느린 화면으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셀렉션이 된 거예요. 이 형태가 전부 다. 그러면 끝까지 가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거의 붙었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역회전 역회전 상단? 좀더 많이, 좀더 미는 거예요. 방금 전보다. 두께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별로 안 어렵죠. 오, 네. 그러니까 이 실전에서도 공을 칠때이 상태에서 공이 이런 형태로 와 있다 그러면요, 여기가 아니고 이쯤에 이렇게 있어요, 공이 어딘가에. 그러면 얘를 자꾸 대회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죠, 대회전이. 구멍 치고 쳐도 쉬운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이런 배치에서도. 이렇게도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도. 이렇게도 맞는데, 이건 아니니까. 알겠어. 지금은 포쿠션, 이제 파이프쿠션, 이제 쿠션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지금 이런 공이 대회전보다 이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구멍이 어디까지 형성이 되냐면, 공인치기가. 공이 많이 떠 있어요, 장축에서. 반포인트 정도. 이 공도 돼요. 아, 이 정도 마찬가지로 두껍게만 정확히 맞으면 원 쿠션에 맞고, 공에 맞고, 여기서 투, 쓰리를 얻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두께만 잘 정확히 맞추시면 돼요. 나이스. 오예. 두께를 맞으니까 지금 정확히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네. 지금 포쿠션인 것 같은데. 오늘 어땠나요? 괜찮아? 재밌었죠? 네, 그나마. 그죠? 근데 이런 형태의 공들이 저걸 알고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처음에 쳤던 역회전 선택도 잘 별로 잘 못하시고, 그리고 공이 이제 제일 애매한 것 때문에 뭐냐? 얘를 갖다가 일적구를 얇게 칠 건지 두껍게 칠 건지 그거를 잘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얇게 맞추고 두껍게 맞추고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얇게 맞출 때는
공을 저 공을 맞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이로 최고 깊은 데까지 그러면 이 작은 형태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끝에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꺼운 거는 조금 앞쪽에다 맞춰놓으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언백크를 칠 때 얘를 두께를 어떻게 쓸 건지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쪽으로 갈수록 끄는 형태가 아니고 그죠? 회전력 오히려 줄였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뭐 당초 낮춰 끌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두께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두께가 잘 안 맞고 조금 이렇게 이 저 공이 일접구가 이 코너 근처가 아니고 이런 데 떠 있는 경우에는 당점 낮춰서 끄는데 저 코너 근처에 있을 때는 상단의 변화를 치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멋있게 직접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형태의 공들은 이 일접구가 아까처럼 반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는 어려운 공이에요. 실전에서도 잘 뭐 시도를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근데 다른 공보다는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다른 거 다 어렵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상태가 아니고 조금 더 가까이 있을 때는 대회전보다도 훨씬 쉬웠죠. 그죠? 아, 맞아요. 예. 네. 뱅크샷,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재밌었어요. 다 성공도 하셨고. 네. 구독자분들도 오늘 이 배운데, 이 내용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하긴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잠깐 이게 그냥 이것저것 하던 와중에 했었던 거고, 이번에 정당법으로 이제 하면서 횡단 다 끝내고 뱅크샷 넘어가면서 요거를 한번 쳐봤는데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요런 형태의 배치에서 좀 더 확률 높게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